구조체 배열을 이용한 사실 아주 유사한 내용인데 구조체 배열을 이용해서 스택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구현을 했어요. 그래서 스택 만들고 엘리먼트 데이터 여기 구조체로 만들고 자, 잠깐만요. 자, 그리고 이 메인 함수에서 어때요? 이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죠. 구조체 변수를 만들었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구조체 이만큼을 하나 만든 거죠. 근데 이만큼 안에는 탑도 있고 엘리먼트 데이터의 배열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메인 함수 안에 이 엘리먼트가 100개짜리 엘리먼트가 이렇게 만들어지고 스택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탑이라는 변수도 하나 만들어졌죠. 탑이라는 변수 만들어졌고 그리고 나서 init stack 하면 이 스택 변수에 예를 들어서 0x1000이면 0x1000 번지를 어디로 여기 인자로 넘겨주죠. 그럼 어떻게 한다? 자, 0x1000 번지를 이 initStack에서 받아서 s의 탑 마이너스 1을 설정하면 그쵸? 결국은 마이너스 1이 이제 설정이 되고 함수가 끝나겠죠. 이 함수가 끝나고 그리고 여기 푸시 이렇게 하면 1, 2, 3 하면 자 한번 봅시다. S 마찬가지로 S 이제 주소가 콜 바이 레퍼런스죠. 주소가 계속 넘어가죠. 그래서 여기 푸시죠. 푸시 S 이 S로 들어오는 주소는 몇 번지다? 0x1000. 오케이. 그래서 이 0x1000번지를 이쪽으로 받아서 이게 만약에 풀이냐고 물어보는 거죠. if 풀이냐? 그럼 if 함수는 어디 있지? 여기 있지. 이 함수로 줄여서 마찬가지로 이게 탑이 max underbar stack underbar size 마이너스 1과 같냐고 물어봐요. 근데 지금 현재 탑은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니까 맥스 마이너스 이런 이만큼 값은 99죠. 100에서 1 뺐으니까 99하고 마이너스라고 같지 않죠. 그래서 현재 풀이 아닌 상태죠. 풀이 아닌 상태고 이렇게 해서 여기 S고 구조체의 주소니까 멤버를 접근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화살표 데이터 하고 여기 이제 S 하고 그 멤버의 탑이죠. 얘죠 얘. 얘를 어떻게 일 증가시키는 거죠. 일 증가시키면 이제 얘가 0이 되고 그리고 이 아이템 특정한 값이 되겠죠. 그 값을 어디에 이 배열의 요소에다가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1이라는 값을 여기다가 채워넣고 이 함수가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겠죠. 방금 1을 넣었으니까. 자, 아까 조금 전에 했던 그 배열을 이용한 전역 변수를 이용한 것과 이 구조체 배열을 이용한 것과 아주 유사하고 사실 약간 달라지는 점이 아까 봤던 구조체 배열은 아 그러니까 구조체 배열의 전역 변수는 이 스택이 어디 만들어졌냐 하면 여기 전역 변수로 만들어졌어요. 전역 변수로 만들어졌고 이 탑도 전역 변수로 만들어졌어요. 전역 변수는 함수 바깥에 있는 데이터 공간 그 변수들은 전역 변수죠. 함수 바깥에 있는 변수는 그런데 지금 이 구조체 배열을 사용을 했을 때는 함수 안에 변수를 만들었어요. 오케이. 그래서 함수 안에 변수를 만들었고 이 변수를 이용해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함수 안에 이렇게 변수를 만들었어요. 뭐 사실 그 차이점이 있다. 그 차이점이 있고, 어쨌든 함수 안에서 이렇게 만들었고,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함수 안에서 만든 것과 전역 변수로 만든 것 차이점은 전역 변수로 만들었을 때는 여기 푸시할 때 인자를 안 넘겨주죠. 인자를 안 넘겨줘요. 팝할 때도 인자를 안 넘겨줘요. 왜냐하면 푸시하고 팝이 모두 이 전역 변수를 액세스하겠다는 가정을 하고 푸시 팝 여기 예를 들어서 이 스택 인자를 안 받아도 이 스택은 전역 변수를 만들어 둔 거. 그리고 여기에 있는 탑은 여기에 있는 탑은 전역 변수로 만들어진 탑. 그러니까 전역 변수는 함수 어디서든지 다 모두 다 액세스할 수 있죠. 그런데 구조체 배열을 그러니까 구조체를 사용하고 이 뭐야? 그러니까 메인 함수 안에서 지역 변수를 만들었으면 인자를 하나씩 하나씩 다 넘겨줘야 돼요. 왜냐면 어떤 스택인지 알아야 되니까 어떤 스택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인자를 이렇게 넘겨줘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다 학습